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셋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요즘 정말 보기 힘들다는 다둥이 엄마라 눈코 뜰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저도 사회생활 할 때는 똑똑하다, 유능하다라는 소리 참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육아 고수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나쁘거나 싫은 건 아니에요. 사회생활 열심히 하던 때도 좋았지만, 지금처럼 금쪽 같은 내네 새끼들 먹이고 입히면서 쑥쑥 크고 있는 걸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른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습니다. 이런 가정을 같이 꾸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남편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자팔자 뒤흉박팔자라고 어떤 남자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여자의 일생이 결정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하고 웃음 넘치는 가정을 꾸릴 수 있었던 건. 남편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랑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남편과 저는 취향이나 가치관이 잘 맞았어요. 엄청난 대단한 집안의 아들이라거나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의 엄청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저를 만날 당시에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남편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저한테는 딱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랑 평생 살면 좋겠다 싶을 때쯤 남편과 결혼을 약속했고 저희는 양가 식구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편과 저는 작은 일도 서로 의논하며 대화를 참 많이 하며 지내고 있었죠. 이런 남편 성향이 누굴 닮았나 싶었는데 살아보니까 시부의 성품을 남편이 꼭 닮았더라고요. 오히려 시모는 좀 무뚝뚝한 편이셨는데 시부는 자상하고 배려심 있는 분이었어요. 특히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셔서 정말 시부 사랑 듬뿍 받는 며느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첫째를 낳고 육아로 지쳐 있을 때한 번은 시부의 문자에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시부가 그때 저를 놀라게 한 문자는 이랬습니다. 애기 보느라 밥 챙겨 먹기 힘들지? 문 앞에 죽좀 두고 간다. 챙겨 먹어라. 저는 시부 문자를 보고 너무 놀라서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왜 그냥 가셨냐며 다급하게 묻는 제 전화에 시부는 별거 아니라는 목소리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애기 보느라 힘들 텐데 뭐하러 들어가? 내가 들어가면 네가 앉아 있다 가라고 할 텐데 뭐 하러 배를 눌러 보겠어. 나는 너밥못 먹었을까 봐 따뜻하게 뭐좀 챙겨 먹으라고 온 거야. 그래도 이렇게 그냥 가시면 제가 너무 죄송스럽죠. 아니다. 용건이 끼니 챙겨 주는 건데 용건만 보고 가면 됐지. 나 신경 쓰지 말고 조금씩 쉬면서 해라. 아버님 정말 감사드려요. 다음에 늦고 같이 밥 드시고 가세요. 네가 친정이 멀어서 부모도 제대로 못 보고 얼마나 힘들겠어. 걱정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편하게 나한테 말해. 알았지? 네. 아버님도 아기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시부는 제가 혹시라도 신경 쓸까봐 용건이 있으면 슬며시 다녀가시곤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살던 집이 친정 가는 거리가 멀었고 시댁가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위치였습니다.그래서 시부가 혹시라도 제가 혼자서 너무 힘들까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신 거죠.그때 얼마나 시부한테 감사했는지 모릅니다.육아휴직으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그렇게 힘들 거라고 예상 못했는데 첫째라 그런지 너무 힘들었어요.모든 게 처음이라서 모르는 것도 많고. 울기만 하는 아이가 왜 우는지 몰라서 끌어안고 같이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도와줘도 회사로 출근해야 하는 남편이 할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혼자서 고군분투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시부모 복이 있었는지 두분 도움 덕에 많이 배우고 이겨낼 수 있던 때였죠. 든든하고 사려 깊으신 시부모 덕에 저는 기댈 곳이 있어서 심적으로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과 슬하의 아이를 셋이나 낳고 살고 있나 봐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제 결혼 생활은 흠잡을 게 없었어요. 본격적인 문제는 시숙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형님 때문에요. 시숙은 제가 둘째를 낳았을 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증권회사 직원이었던 시숙은 유명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형님을 만나서 가정을 꾸렸죠. 지금 생각해 보면 형님도 첫인상이 좀 날카로워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 몇번 보다 보니까 말도 상냥하게 하고 부침성도 있어서 금세 가까워졌어요. 가끔 장난처럼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애들 너무 예쁘다. 난 언제 나와서 저렇게 키우지? 형님은 학원도 운영하시는데 아마 아이 생기시면 정말 잘 키우실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어린이집 원장도 아니고 다큰 애들 공부 가르쳐 주는 학원인데 뭘. 나는 가끔 동서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나는 일하는 것보다 애들 키우는 게더 어려울 것 같던데. 그래도 발등에 불 떨어지면 다 하게 돼요. 형님은 정말 잘하실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나 아기 키우는 거 도와줘. 나는 동서 애들 크면 우리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게 원생 등록해 줄 테니까. 정말요? 형님 학원 들어가기 힘들다면서요. 저야 영광이죠. 진짜 친한 친구한테도 이런 말안 하는데 내가 동서니까 특별하게 해주는 거야. 그때만 해도 형님과 이런저런 농담도 하면서 서로 대화도 많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얕게 아는 것과 깊게 알 때랑은 천지차이라고 하잖아요. 형님이 딱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셋째를 낳고 애들 키우느라 바쁠 때 집안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바로 회사 잘 다니고 있던 남편 회사가 어려워져서 실직 위기였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회사는 날이 갈수록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때 남편은 항상 근심 걱정이 가득했고요. 회사 다니는 회사원이 버틴다고 버텨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가 됐어요. 자식을 셋이나 둔 가장이 얼마나 앞길이 막막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남편은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움직였어요. 매일 이력서를 써서 입사 지원을 했지만 연락오는 곳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너무 불안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은 아는 친구의 소개로 타일 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기술직이라 평생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기쁜 얼굴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남편이 자격증 준비를 하면서 일을 할수 없기에 저희 식구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갑자기 저희 부부를 호출하시길래 아이들이 보고 싶으신 건가 싶어서 애들 셋을 전부 데려갔죠. 이런 제 예상과 달리 시모는 저를 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들 애들 키우면서 힘들 텐데 우선 이 돈으로 생활하고 있어. 저희 그 정도는 아니에요. 당분간 쓸 돈은 있어요. 집에 쌀 독이 비면 되던 일도 안 풀려. 이거 쓸곳 없어도 가지고 있어. 나 마음 편하자고 주는 거니까 그냥 받아도. 애들 색 키우면서 일자리 알아보는 거 보통 일도 아니고, 그냥 못난 아들 너한테 장가 보낸 죄로 내가 사과하는 거라고 생각해. 어머님, 감사드려요. 꼭 급할 때만 쓸게요. 마음 쓰이게 해서 죄송해요. 너도 자식 키워봐. 자식은 평생 부모 마음 쓰이게 하는 거야. 너는 애들이나 잘 키워. 시부모는 혹시나 저희 부부가 금전적으로 힘들어할까 봐 미리 도움을 주신 거예요. 남편과 저는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했어요. 부족한 저희가 괜히 부담을 드리는 건가 싶었습니다. 해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저는 그런 시기인 거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있으니 힘이 나기도 했고요. 하지만 불행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직장 잃고 한창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저희 친정엄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쓰다 보니까 결혼 5년 차에는 정말 수많은 일이 있었네요. 너무 갑자기 당한 사고라서 온 가족들이 놀라서 경황이 없었어요. 진짜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친정 엄마의 존재가 저한테는 큰 존재였기 때문에 한 부분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장례식장에서 정신없이 울었어요. 한참을 목놓아 울다가 목이 쉬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염없이 울기만 하는 저를 위로해 주신 분이 시부예요. 시부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제 옆에 와주셔서 따뜻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착한 며느리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힘을 좀 내야지. 애들 생각해서라도 힘내야 하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버님 저 어떡하죠? 네 마음 다 안다. 이제는 우리가 네 부모다라고 생각하고 의지해. 걱정 마. 다 금방 지나갈게야. 생전에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건 자식도 아니에요. 맨날 제 생각만 하고 엄마 힘들게만 했는데, 이제는 정말 해드리고 싶어도 옆에 안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워요. 아니야. 자식은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한테는 선물인 거야. 아마 사돈도 우리 며느리가 딸이라서 생전에 행복하셨을 거야. 이제는 편히 보내드려야 하늘에서 쉬시지. 우리 며느리 우는 거 보니까 내가 다 속상하네. 시부는 앉아서 울기만 하는 제 옆에서 계속 다독여 주셨어요. 남편도 그런 저를 부축하고 도와주며 곁을 지켜줬습니다. 아마 그때 혼자서 애들까지 보느라 애좀 섰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제 슬픔이 너무 힘들어서 시부와 남편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도 한동안 울컥하는 마음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때였네요. 그래도 힘들 때는 가족이 최고라는 말처럼 그때는 가족들을 의지하며 정신을 바짝 차렸죠. 이런 시간들이 있어서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남편도 타일기능사 취득 후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시간은 좀 걸렸지만 꽤 높은 연봉을 받으며 일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고소득이라 좋다면서 남편은 만족스러워 했어요. 직업에 귀천 없다고 저는 남편이 무슨 일을 해도 다 괜찮았어요. 이제야 남편이 일을 시작해서 숨통이 트이니까 정말 살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일이 능숙해질수록 돈 걱정도 사라졌고요. 첫째와 둘째가 연년생이라 나란히 초등학교를 입학해서 돈 나갈 일이 많았는데 마침 시기가 맞아서 애들한테 아끼지 않고 마음껏 해줄 수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 셋째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을 때가 아마 형님도 애를 한창 키우고 있을 때였어요. 저희 애들보다는 어렸는데 형님은 아이 하나 잘 키우겠다면서 둘째 계획은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각자 생각이 다른 거니까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형님은 아이를 낳고부터 저를 좀 무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혼자보다는 형제끼리 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지만 형님은 하나 낳아서 잘 기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육아 방식이 다른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크게 충돌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형님은 은근히 저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시댁에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을 때 있던 일이었습니다. 여유 돈이 조금 생겨서 시부모 용돈으로 넉넉히 준비를 했었어요.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늘 시부모 용돈은 넉넉하게 챙겨드렸습니다. 그때 받았던 돈보다 훨씬 더 드렸을 거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용돈을 드리고 애들과 거실에서 앉아 있었는데 형님이 저를 보면서 말하더군요. 애들을 셋이나 키우면 등골 휘지 않아? 괜찮아요. 첫째랑 둘째는 아들이라 그런지 서로 옷도 같이 입기도 하고 같이 쓸수 있는 게 많아서 그렇게 돈도 많이 안 들어요. 막내가 딸이라서 돈이 좀 들어가는데 부담될 정도는 아니에요. 동서가 너무 모른다. 요즘 애들 그렇게 키우면 금방 왕따 되는 거야. 내가 사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그래 아무거나 입히면 애들이 정말 막 큰다니까 막 큰다뇨 제가 그럼 지금 애를 막 키운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애들옷 아무거나 입히면 밖에서 무시당한다고 부모가 학교 앞에 차로 내려주면 아파트 차에 붙은 아파트 출입증 보고도 애들끼리 계급이 생긴다잖아 브랜드 아파트 사는지 그냥 일반 아파트 사는지. 애들로 저렇게 입히지 말고 백화점 가서 좋은 거 사서 입혀. 저는 형님의 말이 귀가 찼어요. 아무리 들어도 제가 애들한테 신경도 안 쓰고 막 키운다고 지적하는 것 같은데 형님은 계속 애들 키우는 법이라면서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저런 말을 들으면 누가 좋다고 배우겠습니까? 요즘 애들 빨라서 명품 브랜드 로고 전부 다 알고 있다는 얘긴 들어봤지만. 저희 애들은 한 번도 그런 걸 사달라고 조르거나 불만을 표출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집에서 제가 돈 없다고 애들한테 눈치 주며 키우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그때는 돈이 여유로울 때라서 애들도 먹고 싶다는 거다 먹고 원하는 건다 사면서 지낼 때였죠. 그런데 형님이 대뜸 저렇게 말하니까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형님을 보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 애들 그런 걸로 하나 기죽거나 나쁜 길로 빠질 애들 아니에요. 동서 지금 사는 집도 일반 아파트잖아. 그러니까 옷이라도 제대로 입혀서 보내야 좀더 급이 높은 애들이랑 논다니까. 자기들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무를 만들더라. 애들 옷이랑 신발 그리고 가방 꼭 신경 써. 그래야 임대 아파트나 이상한 주택 사는 애들이랑 안 놀게 하지. 형님 어느 집에 사는 게 뭐가 중요해요? 부모님한테 뭘 배우고 어떻게 크는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저희 애들, 친구들도 잘 사귀고 잘 크니까 정말 괜찮아요. 진짜 답답하다. 임대 아파트 주택 사는 애들 뻔하지. 부모 직업부터가 별볼일 없을 텐데. 일반 아파트 살고 있는 동선에만 봐도 대단한 직업은 아니잖아. 뭐요? 그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와. 형님 생각하는 것만 봐도 정말 그 학원 안 보내고 싶네요. 애들을 왜 어른 자대로 판단하세요? 저는 형님 같은 부모 밑에서 큰 애들이 저희 애들이랑 친구 될까 봐 겁이 나네요. 뭘 알려줘도 난리야. 아, 싫으면 말던지. 애들 막 키워 그냥 알려주면 고맙다고 해야지. 형님은 끝까지 저한테 한마디씩 툭툭 던졌어요. 저는 너무 화나서. 말 그렇게 하지 말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시부는 저희가 투닥거리고 있으니까 다가와서 왜 그러냐며 물었어요. 그런데 형님은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저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시부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때 형님은 정말로 본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시부도 형님 말을 듣고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시부가 형님을 보며 말했어요. 너는 그런 쓸데없는 거 신경 쓸 여유 있으면 애한테 다른 사람 때리는 거 아니라고 알려 줘. 애가 다섯 살쯤 됐으면 아무거나 치고 다니지 말라고 알려 줘야지. 아무리 사내놈이라고 저러면 쓰겠어? 아직 애잖아요. 제가 단속하고 있어요. 그래. 네말 따라 아직 애들인데 집이니 인 뭐니로 애들 판단하는 건 맞니? 애들이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섞이게 만들어 줘야지. 너는 어째 큰 학원 운영한다는 애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쩌면 좋니? 형님은 시부의 말에 입을 삐쭉 내밀면서 어린 아들을 데리러 갔어요. 시부는 저를 보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다독였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애들은 나이답게 크는 게 가장 좋다면서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도 시부의 말에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디 살면 어떻고 부모가 뭘 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저는 시부의 위로에 다시 힘을 냈어요. 육아의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형님처럼 애들을 키우고 싶은 생각은 없었죠. 그런데 이날 이후로 형님과 저는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유치하고 이상한 싸움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지만 어버이날이라 시댁에 모두 모였던 날이었죠. 아무래도 시댁을 중심으로 다들 근처 살다 보니까 모여서 밥을 먹자며 모이게 됐습니다. 어버이날이었지만 저는 케이크를 준비해서 갔어요. 그리고 가볍게 입으실 만한 옷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준비해 간게 화근이 될줄 몰랐어요. 그날 시댁에 도착해서 준비해온 케이크와 선물을 탁자에 올려뒀습니다. 형님은 제가 내려놓은 걸 보더니 코웃음을 치면서 제가 준비한 물건 옆에 같이 올려뒀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며 비아냥거리듯 말하더군요. 동서, 그래도 어버이날인데 특별한 케이크 샀어야지. 동네 빵집에서 사오면 어떡해. 그건 그냥 동서 집에 갈때 다시 가져가. 오늘은 내가 백화점에서 사온 디저트 먹자. 이거 하루에 열 개만 한정으로 파는 곳이야. 귀한 거니까 한번 먹어봐. 형님이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에 일순간 그 자리에 있던 가족들 표정이 전부 뻥진 표정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준비해온 케이크를 다시 집에 가져가라는 형님 말에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더 황당했던 건 시모였어요. 시모는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디저트를 꺼내놓는 형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꼭 저런 걸 좋아하더라. 그거 꺼내고 옆에는 작은 며느리가 사온 거 같이 놓지 뭐. 기껏 사 왔는데 뭐하러 가져가. 어머님, 같이 먹으면 입맛 버려요. 맨날 먹을 수 있는 거 말고 그냥 이거 드셔 보세요. 나 그런 찐득한 빵안 좋아한다. 니네 시아버지도 당 때문에 그런가 안 드셔. 그럼 왜 동서가 사온 케이크는 드시려고 하시는데요? 누가 저걸 다 먹어. 그냥 한 조각 먹자는 거지. 부드러운 거 조금 드시고 안 드시니까, 그건 너 가져가서 너랑 애들 먹어라. 아무리 귀한 거래도 사람이 취향에 있는 건데, 비싸다고 다 먹고 살아? 그냥 먹던 거 먹어. 시몬의 형님을 보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시숙도 형님을 보면서, 이거 언제 샀냐면서, 시부모 두분다 부드러운 걸더 좋아해서 안 드실 거라면서 다시 담으라고 했습니다. 형님은 심통이 가득 난 얼굴이었어요. 제가 형님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워낙 맘 카페에서도 유명할 만큼 형님 학원은 누구나 알 만한 곳이었어요. 학원이 그 정도로 유명했는데 형님 수입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섯 살 아기 옷도 전부 한두 푼 하는 옷들이 아니었죠. 애들은 금방 크는데도 형님은 애기 옷을 사는데도 과감하게 돈을 썼어요. 그러니 형님 눈에는 제가 애들을 막 키운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닌데 사사건건 형님의 모든 기준은 돈이었어요. 그날도 시부와 시모를 위해서 사온 선물을 보며 형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용돈으로 드리지 뭐 하러 그런 걸사 왔어". 나는 그냥 넉넉하게 용돈 드리는데. 저는 지난번에 용돈 드려서 이번에는 선물로 준비했어요. 용돈을 얼마나 드렸길래? 많이 못 드렸을 텐데 그냥 현금 드리지. 요즘 어른들 현금 좋아하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형님. 그동안 너무 용돈만 드린 것 같아서 신경 쓴다고 준비한 거죠. 제가 시부모 드릴 선물을 방에 뒀다가 빼오려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형님이 뒤따라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혀서 대꾸도 안 하려다가 하도 기가 차서 그동안 잘 챙겨드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형님은 얼마 준것 같지도 않다면서 말하니까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형님한테 알아서 한다고 말했던 건데, 형님은 이게 또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제 말을 듣고 화가 난 형님은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말했어요. 동서 혹시 나한테 뭐 자격지심 있어?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꼭 이렇게 어기장을 놓더라? 어기장을 놓은 게 아니고 제가 알아서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솔직히 제가 그동안 어떻게 시부모님께 해드렸는지도 모르시면서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야? 동서 가만 보면 나한테 자격지심 있는 것 같아? 동서 하고 다니는 거나 형편만 봐도 어머님 아버님 대단하게 챙겨드리지 못할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잖아. 어줍잖은 물건 사지 말고 그냥 그돈 모아서 현금 드리라니까. 이 정도 현금 못 드리면서 애누에 세 명이나 낳았대. 애들이 형제 많은 것보다 돈 많은 부모 좋아하는 거 모르지. 분수껏 낳아서 키워야지. 뭐예요 형님 진짜 말 너무 막 하시네요. 돈이 없다뇨. 지금 저희 집 무시하시는 거예요? 내 분수가 어딘 줄 알고 분수껏 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내 분수가 뭔데요? 제가 형님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자 밖에 있던 시부모와 남편 시숙이 방으로 왔어요. 제가 화를 내면서 형님을 탓하면서 말했습니다. 시부는 왜 좋은 날 고성에 오가냐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형님과 했던 대화를 전부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부가 호통을 치며 말했어요. 그게 뭐라고 서로 싸우고들 있어. 오늘 가져온 거 우리 주지 말고, 그냥 다 가져가. 나는 누가 뭘더 하고 말고, 이런 걸로 며느리들 눈치 주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싸우는 건더 보기 싫어. 그러니까 다들 가지고 가. 아버님,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당연히 현금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데, 저도 정말 너무 억울해요. 제가 손이 사람이니까 알려주는데도, 동서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이런 식이라니까요. 손이 사람이 손이 사람다워야 말을 듣지. 그동안 둘째 내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너 바쁘다고 못올 때도 늘 와가지고 용돈에다가 영양제에다가 엄청 챙겨준 거넌 모르잖아. 그런데 말 그렇게 함부로 하면 어떡해. 그래도 저는. 동서가 저렇게 준비를 해오면 제가 너무 성이 없어 보여서 그랬어요. 너는 아는 게 많아서 애들 가르치고 있는 거 아는데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처럼 함부로 단정짓고 사람 멋대로 판단하면 못 써. 다 가족인데 네가 여기서 둘째 며느리 무시하면 그거 결국 제 얼굴에 침뱉기야. 명심해. 형님은 시부의 말에 변명을 했지만 시부는 대쪽 같은 분이셨어요. 게다가 변명하는 형님을 보면서 말 조심하라고 시부는 당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형님한테 앞으로 시댁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걸로 서로 눈치 주고 싸우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집안 싸움 나겠다면서 빈손으로 오라고 신신 당부를 하셨어요. 시부의 말에 저는 죄송하다며 대답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게 뭐라고 시댁에 가져오는 게 무엇인지 가지고 형님과 서로 이렇게 싸워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형님한테 꼭 사과를 받고 싶은 게 있어서 형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아까 돈도 없으면 애들 왜세 명이나 낳았냐고 하는 말 사과해 주세요. 내가 언제 그랬어? 동서 있다가 둘이 얘기해. 아니요. 여기서 해 주세요. 창피한 줄은 아세요? 여기서 바로 사과해 주세요. 내가 미안해. 됐지? 형님, 앞으로는 돈으로 그렇게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저 충분히 살만하고 애들 부족함 없이 키우고 있어요. 제가 형님한테 사과를 받자 옆에 있던 시숙도 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시숙은 형님을 다그치면서 제발 그 입조심 좀 하라면서 다그쳤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은 말로는 시숙이 형님이 말을 막 하고 다녀서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학부모를 상대로 일하는 학원이라서 말을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그런 조심성도 없다면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도 어떻게 학원에서 학부모를 상담하고 있을까 싶을 만큼 형님은 말을 너무 막 한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숙도 가끔씩 형님이 학부모와 작은 분쟁을 겪을 때마다 저러다가 아이한테까지 영향이 있을까봐 큰 걱정을 했어요. 그렇게 형님과 저는 점점 사이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시부가 폐암 말기 선고를 받게 됐어요. 정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시모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미 폐암 말기라 손을 쓰기에도 어려웠어요. 그래도 시모는 포기할 수 없다고 마음의 시부와 입원 치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었죠. 저는 그런 시모를 위해서 병원을 자주 가봤습니다. 제가 첫째 육아로 힘들 때 시부모 도움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시부도 제 작은 간병으로 힘을 내길 바랬어요. 그래서 혼자 힘들 시모와 서로 교대를 하면서 시부 옆을 지켰습니다. 시부는 시간이 갈수록 구토와 빈혈로 쓰러지길 반복했어요. 그때마다 시부가 견뎌할 치료가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 받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었으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청결하게 관리해줘도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픈 사람이니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눈치 없이 꼭 형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주말이라고 시숙가 둘이 병실에 왔었는데 형님은 병실에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코를 잡고 들어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설마 설마 했습니다. 이런 제 예상대로 형님은 정말 기가 막히는 소리를 하더군요. 어우 그런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이게 대체 무슨 냄새예요? 머리가 아파서 못 있겠어요. 형님은 정말로 설마 싶은 그 소리를 하고 만 거예요. 저는 정말로 기가 막혔어요. 제가 이렇게 어이가 없는데 시모는 어땠을까요? 시모는 형님을 보면서. 그럼 그냥 나가 있으라고 힘없이 말했어요. 그런데도 눈치 없는 형님은 한참을 병실을 둘러보다가 누워 있는 시부를 보며 말했죠. 제가 간병인 알아볼까요? 원래 아플수록 청결 관리도 중요한데 냄새가 너무 나시는데요. 뭐야? 너는 그게 지금 아픈 시아버지 앞에 할 소리야? 저는 면역력 떨어질까 봐 말씀드린 거예요. 네가 여기 있으면 내가 탐명할 것 같으니까 그냥 가. 시몬의 형님을 보면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때 시부 병실에서 형님이 했던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시숙도 형님을 타박하면서 병실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떠올랐다고 다 내뱉고 사는 건 아닌데, 왜 저렇게 말을 쉽게 하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학원을 운영하나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한동안 형님은 시부 병실 근처도 못 왔어요. 시숙이 아예 형님을 말리기도 했고 시모가 형님만 보면 화를 냈죠. 그렇게 시부는 몇 년을 더 버티시다가 결국 하늘로 떠나셨어요. 저는 정말로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허망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으셨던 시부라서 제가 더 마음이 아팠어요. 친정 어머니 돌아가시고 힘들어 했을 때도, 아이 키우면서 육아 우울증이 왔을 때도, 시부는 늘제 곁에서 힘이 되어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친부모처럼 여기던 시부였는데, 이렇게 암투병으로 세상을 떠나시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살아생전에 워낙 평판이 좋으셨던 분이라 조문객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슬픈 와중에도, 조문객들 탁자에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이 붐비는 걸 보니 시부는 주변에 좋은 분들도 많았구나 싶었어요. 조문객이 많아서 안 그래도 일손 부족한데 형님은 조금도 도울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붐비는 조문객들 사이에서 형님은 팔짱을 끼고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뭘 물어보면 고개만 까딱거렸어요. 너무 창피해서 형님이 대체 저기서 뭘 하나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애들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정말 뭘 하나 싶어서 가봤어요. 저는 형님한테 답답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지금 조문객들 많이 오는데 음식 좀 옮기세요. 나 지금 손목이 너무 아파. 나 어제도 몇 시까지 일했는 줄 알아?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도 기적이라니까. 그러면 가만히 서 있지만 말고 애들이라도 보세요. 저는 형님한테 여기저기 널브러져 자는 애들 좀 챙겨달라고 당부했어요. 제가 하도 다그치듯 말하자 형님은 못 이기는 척 애들을 챙기기 시작하더군요. 얼마나 느릿느릿 움직이는지 제가 속이 다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조문객들 먹을 음식을 나르고 챙기고 있었어요. 한참을 음식을 준비하면서 정신 없는데 한쪽 자리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글쎄, 형님이 조문객들 사이에서 육개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저는 형님을 보며 말했죠. 형님, 뭐 하세요? 지금 밥을 드시고 계시면 어떡해요? 나도 배고파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일단 먹고 일하는 게 낫지 않겠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욕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다가 밥만 먹는다고 욕한다니까요. 됐어. 일단 나 배고픈 것부터 잠재우고 일할 테니까 동서 일 봐. 그런 형님을 보자 기가 찼어요. 그런데 시모도 앉아서 밥을 먹는 형님을 보고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보고도 안 믿겨지는 장면인데 시모는 어땠겠어요? 그런데도 형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 끼를 뚝딱하고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놀러라도 온 건지 형님은 밥을 다 먹은 후 괜히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시모도 저한테 "대체 네 형님은 뭐하고 있는 거냐며 물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시모가 걱정할까봐 대충 둘러대고는 다시 조문객을 맞으려고 쟁반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갑자기 재밌는 거라도 본 사람처럼 저를 보며 웃으며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제 옆에 와서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동서, 진짜 웃기다. 서빙하고 조문객 맞는 거 식모 같아. 일참에 식모로 전향해 봐. 돈잘벌것 같은데? 식모가 체질 같아. 다른 사람 음식 해주는 게 동서 체질인가봐. 너무 잘 어울려. 뭐라고요?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들고 있던 쟁반을 바닥에 내려놨어요. 너무 화가 나서 한 소리 하려고 했는데 그때 옆에서 형님이 하는 소리를 들은 시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형님을 보며 소리쳤어요. 야너 이쪽으로 좀 와봐. 내가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더는 두고 못 보겠네. 이리 따라와.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전 그냥 장난친 거예요. 장난? 너는 누 자리 보고 다리 뻗으라는 말도 몰라? 안 되겠다. 이리 따라와. 내가 오늘 너 제대로 참교육 시켜서 뭐 잘못했는지 다 알려 줄 테니까. 형님은 갑자기 정색하면서 따라오라고 호통을 치는 시모를 보고 좀 놀란 얼굴이었어요. 너무 강한 어투로 말하는 시모 때문에 형님은 영문도 모른 채 시모 뒤를 따라갔습니다. 정말로 날 제대로 잡았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났고 시모와 같이 나온 형님 몰골을 보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굴만 봐도 얼마나 울었는지 아주 눈 화장이 다 제대로 번져 있더군요. 게다가 머리도 헝클어져 있어서 어디서 구르다 온 몰골이었어요. 딱 몰골만 봐도 얼마나 호되게 심모의 참교육 받았을지 감이 왔어요. 심모도 그동안 벼르고 벼르다가 오늘 형님의 말에 참았던 화가 터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동안 시모가 많이 참았다 싶었어요. 시모는 뒤에서 계속 훌쩍이는 형님을 보면서 다시 호통을 치며 말했습니다. 뚝 그쳐! 뭘 잘했다고 울어울긴! 내가 진짜 한심스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다! 시모는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말했어요. 그런데 형님은 그 와중에도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시숙한 데 가서 엉엉 울며 시모와 있었던 일을 이르듯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큰아들보다 더 철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본인 억울한 거밖에 모르는 형님이 기가 막혔고요. 그런데 시숙도 그런 형님의 모습이 답답했는지 한심하다는 듯 말했어요. 내가 너한 소리 듣고 올줄 알았어. 그냥 저기 구석에서 오지도 말고 나타나지 마. 내가 진짜 한심스러워서 꼴도 보기 싫다. 형님은 시숙한테 답답한 신경을 털어놨지만 시숙도 소용없었어요. 시숙은 형님을 구석으로 보내고 저한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재수씨,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도무지 못 알아듣는데, 오늘 그래도 엄마한테 한 소리 들어서 그런지 당분간은 조심할 거예요. 제가 정말 아주버님 봐서 참는 거예요. 그동안 저도 쌓인 거 많았는데, 오늘은 제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시숙과 웃으면서 풀었어요. 그래도 시숙이 먼저 다가와서 사과를 해주니까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모한테 한바탕 혼나고 온 형님 얼굴을 보니까 제대로 혼난 것 같아 제가 더 뭐라고 할 마음도 안 났고요. 그렇게 그날 시모한테 한바탕 혼났던 형님은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아까의 형님 모습은 어디로 갔나 싶게. 형님은 혼자서 일당 백으로 일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며칠째 일만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애들이 나 챙기고 있어. 아니에요. 저 아직 괜찮아요. 여기서 일하다 병 나면 네 시아버지가 내 꿈에 나와서 나 가만 안둘 거야. 시모의 말에 저는 애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부의 장례식은 무사히 끝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시모가 형님 참교육 안 했으면 아직도 형님은 정신 못 차리고 지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시부 장례식 이후로 형님은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맨날 시댁만 오면 저 무시하듯 이런저런 혼수만 두던 형님은. 저랑 시댁에서 마주치면 먼저 나서서 일을 하곤 해요.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 이상한 걸 물어보곤 했습니다. 혹시 어머님 나가는 개모임 몇 개인 줄 알아? 그건 왜요? 뭐 알아보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어머님이 저번에 나한테 한 번만 입 잘못 떠들면 내 실체를 다 퍼뜨리겠다고 하시는 거야. 개모임 많아서 삽시간에 소문 날 거라고 하시는데, 나 그날 이후로 잠도 못자 모르긴 몰라도 엄청 많을걸요? 장례식장에 왜 조문객 많았잖아요 두 분이 워낙 마당발이라 진짜 많을 텐데 어쩌다가 그런 말을 들으셨대요? 아나 미치겠다 정말 나는 진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 어떡하지? 제가 어머님 친구분들 좀 아는데 어떻게 정보 좀 드려요? 그럴래?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나좀 알려줘. 그래야 나도 대비를 하지. 그때 눈빛 보니까 정말 한다며 하실 것 같았다니까. 어머님이 은근 대장부 스타일이라 정말로 한다며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런 정보를 쉽게 알려드릴 순 없고. 저도 형님 하는 거 봐서 그때 알려드릴게요. 제가 형님한테 하는 거 봐서 알려준다고 하자. 형님은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쉽게 알려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당한 것도 있고 맨날 저 무시하던 형님이 깨갱하는 모습을 보니까 은근히 속이 다 시원했어요. 학원이 아무래도 소문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나빠질까 봐 걱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렇게 안 하면 형님은 시모가 형님 실체를 밝히지 않아도 혼자서 입으로 망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자승자박이라고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걸려서 망하기 딱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모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셀까봐 미리 단속하려는 것 같았죠. 시숙도 그동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모가 무엇을 해도 그냥 두고 보는 것 같았고요. 그러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늘 기고만장하게 나오던 형님은 이제는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본적인 건데 형님은 이제야 하나씩 잘못된 행동을 바꿔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시숙도 형님한테 한소리를 했다고 하더군요. 계속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는 형님한테 시숙은 이렇게 말했대요. "한 번만 더돈좀 번다고 시댁 식구들 무시하면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런 생각에 애들한테 얼마나 안 좋은 사고방식인지 알아?" 당신까지 왜 그래? 나도 억울하다고. 그 생각부터 바꿔. 당신은 이번에 제대로 좀 배워. 심호와 시수까지 합세해서 형님을 압박하니까 형님은 기도 못 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있는 척, 잘난 척을 해왔는지, 이제는 잘난 척안 하는 형님이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형님이 먼저 깨갱하고 굽히니까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시댁에 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형님이 이제는 먼저 스스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좋은 게 있으면 꼭 가져와서 시모와 저한테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선물로 들어온 건데 어머님이랑 동서 같이 먹어보세요. 형님도 좀 같이 드세요. 아, 아니야 나는 국 올려둔 게 있어서 밥상 차리고 와서 맛만 볼게. 나 신경 쓰지 말고 동서 먹어 이 말을 하고는 주방으로 달려가는 형님이 낯설었어요. 시모도 그 모습을 보고는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모이면 늘 형님이 솔선수범해서 음식을 차렸습니다. 잠깐 그러는 건가 했는데 형님은 집안 행사가 있으면 저랑 상의를 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런 형님을 보니까 저도 이제야 같은 며느리 같고 좋았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었어요. 형님은 저한테 전화해서 가끔 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인터넷에 우리 학원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하나 있길래 혹시 어머님 지인분 아니겠지? 에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쯤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나한테 어머님 모임 어디 나가시는지 그것도 알려줘봐. 내가 찾아가서 잘 해명이라도 해보게. 형님 그런데 정말 어머님 그러실 분 아니에요 형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내가 진짜 걱정이 돼서 그런다니까 내가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가방 하나 사줄게 동서가 어머님한테 잘좀 말해줘 동서 말이라면 어머님도 잘 들어주시잖아 에이 설마요 내가 밥도 살게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나 이제 정신 차린 것 같다고. 한 번씩 말만 좀 부탁할게. 좀더 보고요. 사람 쉽게 안 변한다는데 저도 어머니가 신의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좀더 형님을 겪어봐야 알죠. 형님은 시모한테 말좀 잘해달라면서 저한테 부탁까지 하더라고요. 시모가 워낙 마당발이라 형님은 시모 눈치에 제 눈치까지 보느라 바빴습니다. 참그 모습을 보니까 어이없고 웃음도 나오는데 속이 다 시원했어요. 이런 인고의 시간이 달라진 지금의 형님 모습을 만들어낸 것 같아서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형님을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 제일 잘 어울리는 말 같아요. 그동안 얼마나 제 아이들과 저까지 무시했는지 몰라요. 게다가 형님은 본인이 하는 말이 다 옳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을 강요했습니다. 다 사람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 줄은 알지만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 같아요. 세상에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사람이 인성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말로 천냥 빚도 갚는다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형님도 많이 변해서 좋은 게 있으면 꼭 저와 제 남편 아이들 것까지 사서 같이 나눠 입고는 해요. 시모도 달라진 형님 모습이 좋으신지 저한테 가끔씩 칭찬도 하시고요. 이렇게 화기애애한 모습을 시부도 같이 봤다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하늘에서나마 저희 식구들 지켜보실 거라고 믿어요. 사람 사는 거안 그래도 복잡한데 서로 좋은 말 한마디라도 더해 주며 지냈으면 좋겠네요. 이런 제 바람처럼 앞으로도 쭉 이렇게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는 결국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때더 튼튼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만 있으시길 바랍니다.